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성대학교 관광과 관광중국어 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명품시계 브랜드인 태그호이어와 브라이틀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20학번 황세연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입학을 하였던 비혼의 20학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대면 비대면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고 방학 중에는 자격증 특강에 참여하여서 전공 자격증인 토퍼스 골드, SMAT 이그, HSK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을 하여서 현재는 총 11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내 공모전이나 교내 대회에도 많이 참여를 하여서 수상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쌓아 올라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많아져서 제가 몇년 전부터 목표로 해왔던 지금 회사로 취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이력서나 자기소개 같은 거는 제가 물론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쌓아온 것도 있었지만 저희 교수님들께서 피드백을 정말 너무 잘 주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제 고쳐 써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더 강점이 드러나야 되는지 잘 잡아주신다는 점이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만큼 저보다도 더 알찬 학교 생활을 하고 좀더 다양한 브랜드에서 근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도 많이 타고 좀더 멋진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성대학교 건강 중고 전공 화이팅! 감사합니다.